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? 약간 똑같이 음악하는 사람에 대한 노래인데, 네, 음악 공책과는 정말 다른 노래가 된 것 같은데요. 전혀 감성적이지 않고 뭐라 그래야 되지? 이렇게 공연을 다니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. 아, 이게 막 끝나고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내일 또 출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다뭐 하는 짓이지?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, 솔직히 말하면.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를 여기서 이제 접어버리기에는 또 너무나 멀리 와버렸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, 그런 이율배반적인 마음 사이에서 고민하는 걸 노래로 표현해봤습니다. 로큰롤이고요. 네, 이 곡을 마지막으로 저와 나머지 두명제 노예들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팬들 편의한 이유로 페이스북 페이지 검색해주시면은 저희의 좀더 풍성한 사운드로 마무리하시는 거 들으실 수 있고요. 네,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가 좋아 기타를 치지 곡도 써보고 공연도 다녀 재밌긴 하지 사람도 만나고 술도 많이 먹어 사람들이 날 뮤지션이래 그래도 난 자신이 없지 이게 정말 내 I'm gonna make it.